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탱크입니다. 주식 투자자가 꼭 지켜야 할 원칙. 절대 한 종목만 하지 말고, 여러 종목으로 분산 투자하라.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리고 투자 금액이 아무리 작아도, 단한 주를 보유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누어서 투자하는 습관부터 들여야 돼요. 절대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좋은 종목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장회사의 목표 가격, 실적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적이라 하면 이익이에요. 돈을 얼마만큼 버냐에 따라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오늘 가져온 회사는 HDC 현대 EP입니다. HDC 현대 EP. 코드 종목, 코드 번호는 089470. 그리고 이 친환경 사업 쪽이에요.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뭐 이런 쪽입니다. 제 영상은 절대 주식을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하기에 앞서서 아니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이해를 돕는 내용입니다.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공지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된 부분은 본인에게 있고 주식탱크 쪽에 책임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공지드립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쪽이 가장 대세죠? 대세고, 에너지 쪽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기는 이제 플라스틱 제조업체예요, 플라스틱.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뭐 또, TV 모니터라든가, 뭐, 또, 기타 등등, 자동차, 뭐, 물병, 뭐, 여러 가지, 여러,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컴파운딩 1위 기업입니다, 1위 기업. 뭐, 현대 기아차 다 납품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이유는 CJ제일제당하고 합작회사를 만듭니다. CJ제일제당이 이 생바이오 플라스틱 이쪽 관련돼서 그 제조하는 그 원료가 있어요. 소재죠? 예, 그게 전 세계 3위입니다. 전 세계 3위. 그리고 세계 회사밖에 없어요. 일단 CJ 이 생바이오 플라스틱 이쪽은 이제 바다 있죠? 바다. 예, 바닷물에서도 녹는 플라스틱입니다. 이 1위는 미국이 1위고, 데니머 사이언티픽, 2위는 일본 카네카, 3위는 한국 CJ제일제당이에요.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회사가 3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 회사하고 지금 HDC 현대 EP가, 예, 지금 합작회사 설립 추진, 예, 그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져 나왔어요. 다른 거보다, 예, 다른 거보다 그래서 가져 나왔습니다. 지금 CJ제일제당이 보유한 PHA 차별화된 친환경 소재,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 이게 왜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하냐면 전 세계에 3개밖에 없다 보니까 물건을 구할래야 돈이 있어도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일회용 플라스틱 지금 사용 못하게 해놨죠. 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거기다 해양 오염, 또 물고기들이 이제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죠. 그거 먹고 막 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굉장히 지금 유망하게 좀 보여서 가져 나왔고, 또 재무제표 보니까 저평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또 다른 사업도 하고 있어요. 한국콜마하고 이 친환경 종이 플라스틱이에요. 이쪽은 이쪽 종이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화장품 포장재, 뭐 화장품 보면 포장재가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디자인도 이쁘고 또 도금도 금색으로 해놓고 막 되게 이쁘게 해놨죠. 근데 너무 너무 양은 작은데 플라스틱은 또 두껍고 또 썩지도 않잖아요. 굉장히 막 100년 200년씩 예,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이제 썩게끔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종이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할 예,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에코바이오 플라스틱 코리아라고 이 회사 역시 종이 플라스틱 생산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있죠? 자동차 보면 뭐 플라스틱 많지 않습니까? 예, 문 손잡이부터 시작해서 기타 등등. 이거 역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현대 기아차 다 납품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친환경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 플라스틱 제조 쪽 본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 있죠? 예,
현대산업개발 계열사입니다. 현대산업개발 계열사가 29개, 상장사는 4개로 분류되어 있고, 역시 HDC, 또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아이컨트롤러스, 이쪽은 이제 그 기계 장비 쪽이에요. 자동 제어 기기, 요런 쪽이고, 오늘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 플라스틱, HDC, 현대 EP, 플라스틱 물질 제조, 자동차 부품, 또 내외장재, 범퍼, 전기전자 부품, 또 전기전자 부품이라는 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범용 플라스틱, 뭐 이런 거는 뭐, 예를 들어 뭐 냉장고라든가 뭐 기타 등등, 네, 뭐 정수기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거. 그리고 병, 포장재, 그리고 전기 전열재, 여러분들 뭐 전기선 있잖아요. 전기선 그 겉에 그 이 구리를 싸는 막 그 플라스틱 있죠. 플라스틱이 아니라 고무 재질이라고 봐야죠. 예, 그런 거. 그리고 PVC 이런 고무, 그러니까 재생이 어려운 또 고무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 또 대체하는 거, 그런 거 재활용 친환경 가능 소재로 바꿔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예, 그리고 친환경 건자재. 이건 건자재는 이 건물, 예, 건물에 들어가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제가 핫하게 보는 거는 역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CJ제일제당. 이쪽, 이 원료 공급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연료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을 주고도 못 사니까. 만들기 전에 벌써 다 팔려요. 만들기 전에. 그리고 해양 생분해 플라스틱 소재인 PHA를 이용해서 친환경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썩는 플라스틱을 만든다. 예, 내용은 딱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안정된 공급. 그래야 물건을 만들죠. 공급을 못 받으면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백신을 지금 다른 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있지만 공급을 못 받아가지고 우리도 차질이 생기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정된 공급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세 개밖에 없으니까. 미국, 일본, CJ제일제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CJ제일제당에서 원료를 가져오고 또 CJ제일제당하고 합작법인을 설립하면 이익도 조금 더 많아질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그런 내용이 주예요. 지금 뭐 보면은 이제 현대 EP 이쪽 홈페이지인데 요 CJ제일제당하고 바이오 사업 다카, 요게 이제 생분해 플라스틱, 그리고 이제 한국 콜마, 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쪽, 요거는 이제 종이 재질로 된 걸 종이 플라스틱을 가지고 예, 소재를 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회사 재무제표 보면은 요거 이제 저는 이제 성장주로 분류되어 있고 저평가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또 보자고요. 지금 CJ제일제당, 요건 CJ제일제당 홈페이지예요. 거기서 이제 내용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CJ 바이오 혁신적인 발효공법 100% 바이오 원료 구성 생분해 소재, 요게 가장 중요하다. 예,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 이제 바로 재무제표로 들어갈게요. 자, 매출액이 줄었어요. 16년도에 8,600억, 17년도 9,100억, 18년도 9,100억. 근데 19년도 8,300억, 작년도,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었지만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6,890억. 이렇게 줄었습니다. 근데 이쪽 사업이, 이 플라스틱 사업이 여기만 준 게 아니에요. 자, 전체적으로 볼게요. LG화학. LG화학도 지금 뭐 그러니까 요 오른쪽부터 보세요. 오른쪽 여기 18년도, 19년도, 20년도입니다. 18년도에 23조, 21조, 20조 이렇게 계속 줄었죠. LG와 또 1등 업체가. 그리고 대한유아도 2조 5천억에서 2조, 그리고 1조 8천억 다 줄었죠. 이 화승만 좀 늘어났습니다. 화승은 이제 8천억에서 1조 찍었다가 9천억으로 좀 줄었고, 그리고 SK케미칼 1조 2천억에서 8천억, 그리고 다시 9천억. 그런데 이제 여길 볼게요. H. 자, 7,700억, 6,900억, 5,600억. 줄었죠. 이 산업 전체가 이 합성수지 플라스틱 이쪽이 전반적으로 산업이 다 매출이
하향이었어요. 하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턴 어라운드가 가능한 시점이 된 게 이제 이 친환경 모든 제품을 이 플라스틱 제품 썩게끔 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이제는 탈바꿈하고 있다. 바뀌고 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성장성이 이제 있다라는 얘기죠. 기존 우리 왜 얼마 전부터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부터 우리 비닐봉투 돈 주고 사잖아요. 예전엔 다 공짜로 주는데. 돈 주고 사는 이유가 뭐예요? 쓰지 말란 얘기거든요. 비싸니까. 예? 그리고 우리 왜 저 쓰레기봉투 그거는 좀 썩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건 좀 비싸잖아요. 그렇듯이 이 회사 역시 그런 걸 제조를 해가지고 비싸게 팔겠다. 그럼 비싸게 팔면 뭐겠어요? 매출 올라가겠죠? 이익 올라가겠죠. 그죠? 그리고 다른 데서 못 만들잖아요. 왜? 원료로 공급 못 받으니까. 물론 나중에는 CJ제일제당이 공급을 늘리겠죠. 공장을 증설을 해서. CJ제일제당은 제가 다음번에 할게요. 요 다음 영상에 CJ제일제당을 올리겠습니다. 그거 역시 저평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매출을 줄은 이유는 전반적으로 이 산업이 다 줄었다. 요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좀 전에 그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회사 영업이 꾸준하죠? 적자는 안 보죠? 자, 부채비율 한번 보겠습니다. 117%, 118%, 112%, 작년, 아니, 재작년에 93%, 작년에 79% 줄었죠? 부채비율. 그러니까, 부채는 아주 줄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그 대신 자본총계가 올라가겠죠? 돈을 꾸준히 벌잖아요. 그죠? 적자는 안 보니까. 자, 자본총계 2,600억에서 2,900억. 작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 300억 정도 늘었죠. 자본금이 한 1,700억이니까 약 뭐 한 200% 가까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여기 1,400%에서 1,700%니까 충분히 늘었죠. 예, 늘었습니다. 그죠? 자, 보면 1,4분기, 2,4분기 합계예요. 매출액. 오른쪽입니다. 1,4분기, 2,4분기 합계 4,100억. 전년 동기 대비는 3,200억. 매출 증가했죠? 27% 증가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영업이익은 떨어졌어요. 이 이유는 원유가, 유가가 상승하니까 원재료가, 이거 다 석유화학 계열이니까, 플라스틱 계열이니까 다 석유화학이잖아요. 이쪽에 있다 보니까 원자재가 상승하면서, 그러니까 원자재 조달하는 금액이 비싸진 거죠. 예. 원자재의 원가가.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떨어졌다. 제가 얼마 전에 하나솔루션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면서 그 원자재 상승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이제 실리콘, 네? 실리콘 원자재 그거랑 이제 그 웨이퍼 다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출은 증가했지만 이익은 줄었다. 그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또 환율이 조금 이제 하방으로 좀 가다 보니까 이제 환율 영향도 좀 있고 그리고 원자재 지금 원유 이런 것도 이 향후는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유가 뭐 100불, 200불 이렇게 막 올라갈 순 없어요. 왜냐면 모든 게 이제 전기차로 바뀌니까 자동차 쪽에서만 우리가 기름을 안 써도 물론 다른 데는 써야 되겠지만 근데 그거 역시 뭐 수소 에너지로 바뀌고 풍력, 태양광으로 바뀌잖아요. 예? 발전소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면 원유 수요는 줄기 때문에 원유 가격은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역시 이제는 뭐가 된다? 이익이 조금 증가가 될 수가 있다. 왜냐면 원자재 조달 비용이 싸지니까.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 작년 올해 원자재가 급상승을 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건데 이제는 친환경 사업 때문에 고부가가치가 되고 고부가가치 산업이니까 그러면서 이익도 늘어날 테고 매출도 늘어날 테고 그리고 원자재 가지고 사오는 단가가 떨어질 때고 그러면은 이 회사는 좀 꼭 먹고 알 먹고 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재무 비율로 갈게요. 자 재무 비율 보면 유동 비율 작년 기준으로 볼게요. 올해는 뭐 반기니까 예, 2,4분기까지밖에 안 나왔으니까 자 218%예요 유동 비율 100이 노말하고 200 넘어가면 베리굿이라 그랬죠 아주 좋다고 218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당좌 비율 70이 노말하고 100이면 베리굿 아, 171이니까 굉장히 좋죠. 그리고 자기 자본 비율 50 이상이면 남의 돈을 빌리지 않고 충분히 굉장히 크게 증설하면 모를까 예?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증설을 할 경우엔
충분히 자기 돈으로 빚 안 내고 공장 증설도 가능하고 설비도 가능하다. 그런 뜻으로 이제 대충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이 55.8이니까 굉장히 긍정적.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매출 총 이익률, 이익률 봐보세요. 꽤 높죠? 9%, 7%, 10%, 12%. 꽤 괜찮습니다. 자, 투자 지표. 물론 PER, PBR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예. 지금 보면은 이 회사 자, EPS 432원, PER 13배, 13.3배. 그죠? 그리고 BPS 9,797원. PBR 0.59배. 0.59잖아요. 1도 안 되잖아요. 저평가. 저평가. 저평가예요. 그냥 저평가. 자기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 많다라는 거죠. 현금성 자산이. 자, 여기 보면 유보율 1700%죠. 자, 단순 계산해 드릴게요. 자, 유보율 1700%. 1700%는 17, 17이에요. 율은 퍼센트니까 100%가 1이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뭐의 17배? 자본금의 17배. 자본금이 172억 곱하기 172억. 그럼 이 회사 현금성 자산이 2900억, 약 3000억 정도 있다. 이 회사 시가총액 어때요? 1800억이죠. 시가총액보다 현금성 자산이 많아요. 물론 부채도 있죠. 부채도 예? 2300억 정도 있어요. 근데 현금이 더 많잖아요. 그죠? 현금이 더 많아요. 부도 날 일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현금성 자산보다 시가총액이 낮다. 이 회사는 공장도 있고 설비도 있고 원자재도 있고 공장이 쌓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빼고 현금성 자산만 2900억이라는 거예요. 약 3000억. 그럼 뭐 부동산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치고 그럼 이 회사는 싼 거죠. 그냥 단순히 그렇게만 계산해도. 그죠? 자, 요렇게 보시고 그러고 자. 뭐 다 좋죠. 자, 그다음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뭡니까? SPS. SPS 올라가는 게 좋고 BPS 올라가는 게 좋다 그랬죠. 근데 SPS는 뭐랑 연동돼요? 매출액. 매출액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28,000, 28,000, 26,000, 21,000원. 근데 올해 어때요? 올라갔죠, 아까. 예? 아까 분기로 보면 올라갔죠? 분기. 우리 요 재무제표 봤을 때 분기 매출액 올라갔죠? 27%나 올라갔죠? 전년 동기 대비. 그럼 당연히 이제 올해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반기에 13,000원 정도 나오니까 곱하기 2만 해도 26,000원대 나오죠? 그죠? 그러면 예? 굉장히 긍정적. 하반기에 매출 여기 보면 분기로 한번 볼게요. 자, 보면 하반기에 매출이 조금 높은 것들이 있어요. 의외로. 그죠? 근데 지금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 하반기에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BPS는 당연히 뭐가 높으니까 유보율이 계속 올라갔죠. 1700%에서 유보율 현대이피 유보율 1700%에서 1778%. 그러니까 유보율 조금 조금씩 올라가죠. 그죠? 9000에서 9700원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 돈을 많이 쌓아놓기 때문에 아이고 잠깐 이거 분기다 분기 어쩐지. 자, 유보율 1400%에서 1700%죠. 그러니까 9052원에서 9700원. 올해 지금 반기인데 벌써 만원이에요. 그럼 긍정적. SPS는 매출이 떨어졌기 때문에 빠졌지만 올해부터 턴어라운드 시점이 오는 거잖아요. 오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BPS는 돈을 적자를 안 보니까 계속 꾸준히 단 뭐 100억이든 200억이든 계속 쌓아놓으니까 BPS 당연히 올라가죠. 이건 현금성 자산이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긍정적.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 이건 매출액하고 연동된다 그랬죠. SPS는. SPS는 뭐랑 연동돼요? 매출액. 매출액하고 연동되는 건 SPS죠. 자, PR, 아니 PSR. PSR이 지금 0.3이에요. 0.3. 0.3.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작년 20년 말 기준 0.3.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제조업 기준으로는 평균 1 정도 잡거든요. 낮은 거예요. 자, 연으로 볼게요. 올해 어땠나? 올해 12% 빠졌죠. 그럼 이거는 0.2 몇 대로 와 있는 거예요. 0.28 정도에 와 있는 거예요. 0.28. 0.28이나 예? 0.27, 25 그 정도.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평가. 지금 계속 저평가라는 거예요. 뭐 대비? 자, 매출액 대비도 그렇고 BPS 자체가 벌써 9,000원인데 1,000원까지 여기 어디 1,000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아니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보다 시가총액이 낮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성장성이 떨어진다 그래도 저평가. 그러니까 1,000원에서 그냥 5,000원, 6,000원까지 그냥 빨리 올라간 거예요. 약 2,000원대에서 7,000원, 8,000원까지 그냥 쭉 올라가는 이유가 저평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저평가. 이제 이해되셨죠? 이 정도로 회사가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컨센서스 없어요. 컨센서스 없습니다. 그리고 대주주 지분율이 얼마나 되나 보자고요. 최대주주가 48%, 그리고 자사주도 꽤 많네요. 9%. 예? 그죠? 꽤 많은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21년 1월에 다 팔았네요. 주주들이, 주요 주주들이 1월에 다 팔았어요. 자, 이제 차트로 넘어갈게요. 자, 1봉 보겠습니다. 제가 차트는 길게 볼수록 좋다 그랬죠? 차트는 이렇게 길게 보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길게. 그래야 과거치하고 비교를 하고, 예,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과거 이제 언제야, 15년도, 16년도에 한 12,000원대 유지했다가 거의 뭐 2,000원 초반까지 왔었죠? 1,000원대 후반까지 왔었죠? 이거 보면, 그죠? 1,980원.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아니, BPS가 9,000원인데. 그죠? 주소 담는 거죠. 주소 담는 거. 9,000원까지 가면 5배는 그냥 먹는 거잖아요. 그죠? 4~5배. 자, 보시면, 제가 영상 많이 만들어 놨죠? 제 영상, 초창기에 만들어 영상 꼭 보셔야 이 내용을 이해합니다. 이, 지금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뭐냐면, 저점과 고점을 잡아내는 기술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초창기에,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초창기 영상을 꼭 보셔야 돼요. 그래야, 아니, 우리가 주식을 매도하면서, 저점과 고점 잡아내는 게 최고 좋은 기술 아니에요, 여러분들? 최고 좋은 거잖아요. 일봉, 주봉, 월봉 다 잡아낼 수 있어요. 무조건 잡아냅니다. 자,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주가의 맨 끝 줄들 있죠, 줄. 여기선 줄이 중요해요, 줄이. 이렇게 줄들이. 이 줄들 밑으로 주가, 주가는 뭐 있어요? 이거 막대기들 아니에요, 막대기들. 그죠? 막대기들. 이 줄, 맨 끝에 있는 줄들 위로 주가가 올라오면. 그죠?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줄을 뚫고 올라왔잖아요. 뚫고. 그죠? 뚫고 올라왔죠? 뚫고 올라왔죠? 일봉은 단기예요, 단기. 자, 뚫고 올라왔죠? 반대로 뚫고 내려왔죠? 뚫고 내려왔죠? 자, 여기만 잠깐 봐보자고요. 뚫고 내려온 자리들. 예?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지 없는지. 예? 벌 수 있는지 없는지 보자고요, 그냥. 뚫고 내려온 자리들. 딱 요거, 예? 자, 이제 조금 확대를 할게요. 자, 봐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간단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이니까. 자, 요 빨간 구간은 뭐예요? 매도되기. 매도되기. 이 파란 구간은 뭐예요? 매수되기. 매수되기. 그죠? 매도되기, 매수되기. 그죠? 밑에 네모 친 것들. 자, 우리는 언제 진입을 한다? 이건 꼭 과거 영상을 안 보시면 안 됩니다. 초창기에 만들어 놓은 거, 이건 평생 써먹는 기술이에요. 평생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써먹는 기술이에요. 이건 뭐 내일 된다고 바뀌고 그러지 않아요. 현대 EP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모든 게 다 맞아요. 전 세계 모든 게. 자, 보세요. 자, 매도되기죠. 주가가 삐져나왔죠. 마지막 줄. 예? 이걸 삐져나오면 뭐예요? 삐져나오면 우행보 박스 내지 하락이라고 그랬잖아요. 우행보 박스 내지 하락. 또 밑에서 삐져나오면 우행보 박스 내지 상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주가가 줄 삐져나왔어요. 근데 우린 삐져나오면 파는 게 아니에요. 요 매도 대기잖아요. 이건 준비 상태. 언제 판다? 요거 요렇게 빠져나올 때. 자, 왼쪽 상단 봐보세요, 여러분들. 자, 왼쪽 상단 어때요? 빨간 구간에서 빨간 줄이 하얀 구간으로 내려왔죠. 여기 왼쪽 상단 돋보기로 보이죠? 예, 그렇게 빠져나오는 날 파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 그럼 우리 또 요때 팔고 11,200원에 팔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또 다시 뭐예요? 이거 또 하나 빠졌죠? 아니, 우리는 이때 팔고 이때 사도 되는 거지만, 예? 절대 손해볼 일이 없잖아요. 절대. 그죠? 그리고 또 이 다음 또 빠져나왔죠. 그럼 또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내려오지 않으면 우행보 박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다라는 거죠. 먹을 게 없다는 거. 돈을 못 번다. 자, 봐보세요.
내려왔죠. 근데 또 어때요? 또 빠져나오죠. 우리 여기 매수 대기. 매수를 하려는 게 아니라 매수 대기. 그죠? 안 빠져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빠져나왔죠. 자, 여기서부터 팁. 이런 거는 섣불리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이게 단기로는 먹을 수 있어요. 하루 이틀짜리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손절 잡아놓고 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이게 빠져나왔을 때? 이게 빠져나왔잖아요, 여기.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추세들이 밑에는 추세예요. 추세가, 장기 추세가 하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방. 장기 추세가. 굉장히 위험한 차트가 됩니다. 이럴 때부터. 이거는 정말 초단타. 분봉으로 하든가 하고 싶다면 전원손 안 돼요. 전원손 안 돼. 근데 하고 싶다면, 어쩔 수 없이 하고 싶다면 이거는 진짜 초단타. 분봉으로. 그렇게 바뀌면 안 돼요. 자, 봐보세요. 내려오죠. 왜? 이 밑에 장기 포지션들이 하방이에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시작.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빠지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 이거지만 저는 보는 게 이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봐요. 굉장히 많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차트가 많죠.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많은 걸 보는 거예요.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고. 왜? 이 쇼게임에 잘못 들어갔다가 골병 들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여유 있게 한다는 얘기. 이건 여유 있게 가야 돼요. 이거는 장기 포지션은 밑에. 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포기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빼버리는 거.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이건 그냥 접어두는 거예요. 보지도 않아요. 그냥 보지도 않습니다. 자, 이제 또 빠져나왔어. 이거 초단타라 그랬잖아요. 얘가 아직 하방이잖아요. 초단타. 하루 이틀짜리. 하루 이틀짜리. 그래서 차트가 되게 복잡해요. 자, 어때요? 우행보 박스죠? 우행보 박스 아니면 상승이라 그랬잖아요. 요거 빠져나올 때 우리는 매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는 준비 과정이고, 조금 퍼렇게 들어오는 데는 준비 과정. 요거. 근데 여기는 왜 포기? 하방 시작점이니까. 포기. 아예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해요, 여러분들. 자, 어때요? 먹을 수 있죠? 예? 먹을 수 있죠? 이런 거예요, 바로. 시작점과 시작점이 아닌 곳하고 들어가는 자리, 진입할 수 있는 타이밍이 틀려진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예시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자, 또 삐져나왔죠? 매수. 그럼 며칠 먹잖아요. 며칠 벌잖아요. 그죠? 이게 몇 프로나 될까요? 자, 2.8%, 1.99%. 그러니까 이렇게 딱 며칠 만에 몇 프로 먹는 거 충분히 가능해요. 이게. 자, 또 삐져나왔죠? 뭐예요? 삐져나오면. 매도 대기잖아요. 매도 대기요. 이제 빨간 거 빠져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얘는 누리는 거예요. 그냥. 누려. 가만히 들고 누리는 거예요. 빠져나올 때까지. 빠져나오죠? 그럼 이때 팔면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이때 사가지고 이때까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럼 많이 먹잖아요. 그죠? 몇천 원 벌고 나오니까. 2, 3천 원이래도. 그 봐봐요. 삐져나오니까 우행보 박스 내지 하락이라 했죠. 여기 또 뭐예요? 또 단기 바닥 주잖아요. 단기 바닥. 매수? 그리고 이틀 또 올랐잖아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단기로. 3%? 4%? 그럼 벌써 7% 이틀 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삐져나왔죠? 그럼 또 단기 고점이라는 얘기예요. 단기 고점.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 초창기 영상 봐야 이걸 이해를 합니다. 이게 뭔지. 자, 이제는 여기까지. 자, 일봉. 처음부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봐야죠. 자, 이제부터는 복합적으로 볼게요. 어차피 재무제표는 다 긍정적인 거 아시니까. 이 차트를 볼 때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볼 거잖아요. 아이고, 또 잘못 나왔다. 죄송합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이 이렇게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하지만 저는 모니터가 이렇게 쭉 많아요. 8개가 있어가지고 한 방에 봐요. 한 방에. 예, 한 방에. 그 대신 이제 좀 다양하게 보죠. 다양하게 본다고요. 언어가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위에 보시면
차트, 업종 분석, 교육. 이제 교육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거, 재무 분석도 따로, 뭐 주식도 이 1, 2, 3, 4 이렇게 하고, 기업 분석 따로, 선물, 옵션 이런 거다 하거든요. 거기다 해외 선물 막 이런 것까지 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 봐보세요. 자, 이게 이제 현대 EP의 한눈에 보는 거예요. 한눈에. 이런 걸 여러분들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런 걸. 왜 이런 걸 습관을 들여야 되냐? 이걸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왜 자꾸 저걸 누르지? 아이, 참. 죄송합니다. 자꾸 저걸 누르네요. 제가 편집을 안 해요. 왜냐면 편집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뭐, 일주일에 한두 종목밖에 못 올려요. 자,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이, 저, 뭐야, 그, 여러분들한테 요 한창만 보이지만, 저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한 방에 봐요. 그 모니터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결론은 모니터가 많아야, 예, 보기도 편하고, 돈 벌기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주식은 절대 여러분들, 예? 그, 뭐야, 저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휴대폰으로 주식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자, 봐보세요. 쭉 지나가요. 지나만 갈게요. 예? 자, 이게 여러분들 옆으로 쭉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렇게 쭉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게 옆으로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은 걸 저는 한 방에 검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도 빠를 수밖에요. 물론 뭐 밥만 먹고 이거 하니까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고, 예? 근데 이제 설명을 하니까는 이렇게 길어지는 것뿐이지. 또 초보자가 많으시잖아요. 주린이 분들이. 지금 뭐, 얼마 안 됐잖아요. 이, 확, 저, 주식하는 분들이 늘은 시점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명을 하느라고 이렇게 길어지는 건데, 또 기를 수밖에 없어요. 또, 그렇게 해야 배우니까. 어쨌든, 오늘 현대 EP 보면, 자, 일봉 삐져나왔죠? 어때요? 삐져나왔죠? 자, 주봉 이때 1900원대 삐져나왔죠? 저점 맞죠? 여기 어때요? 삐져나올 때 고점 맞죠? 자, 월봉 삐져나왔죠? 자, 월봉 삐져나왔죠? 고점들 삐져나온 것. 이거 뭐 거짓말 아니잖아요. 자, 어때요? 연봉 삐져나왔죠? 작년에.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여러분들, 시작점. 작년에 오르고 올해 12% 빠졌어요, 오히려. 음봉 나왔잖아요. 그죠? 그다시피 이 회사 차트 아주 좋다.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 빨간 선 위에 안전선 안전 구간이라 그랬죠. 빨간 선 위가. 자, 보자고요. 이 회사가 언제 빨간 구간 위에 있었나? 자, 빨간 구간 위에 올라가니까 급등 나와요. 그죠? 빨간 구간 위에서는 쉽지 않아요. 빠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빨간 선 구간 딱 밑으로 내려오면 이때부터는 정말 불안정 구간. 아무리 저평가래도 빨간 구간 아래로 내려오면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어떻습니까? 이제 빨간 구간 위에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자, 이 회사는 조금 여기서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요렇게. 왜? 이동평균선 수렴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흔드는 거 아주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거. 자, 그리고 뭐예요? 탈출했죠? 주봉에서. 탈출했죠. 일봉은 단기지만 주봉 그래도 중기잖아요. 자, 일봉 여기 빠져나올 때 어때요? 주가 빠져나오고 매수하니까 쭉 올라가잖아요. 기다리면. 그죠? 근데 아직 빨간 구간 아래예요. 빨간 구간 아래. 그러니까 이 회사는 요 6,300원에서 6,500원대 넘어가면은 또 단기 고점이 나왔다가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 대신 크게 빠진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 신규 친환경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플라스틱들, 종이 플라스틱들. 자, 주봉. 아주 이제 주봉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요거 이제 줄타기 하면 딱 좋아요. 여기서 이제 흔들어주면 여러분들 진짜 베리굿이 되는 거예요. 급등도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주봉은 이 막대기 하나가 일주가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때 봐보세요. 작년도, 예? 작년도에 고점 나오고 지금까지? 어때요? 지금까지 1년 동안 박스가 된 거예요, 1년 동안. 작년도 요때 넘겼잖아요, 요때 빨간 줄. 지금하고 가격대가 같아요, 여러분들. 같아요. 메리트 있는 가격이에요. 자, 월봉. 월봉 지금 빨간 줄 여기 있죠? 자, 이거 다 지워볼게요.
제가 이렇게 차트를 많이 보고 있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요. 오류를 한번 하려고. 단 한 개만 실수를 해도 물릴 수가 있어요. 왜? 아무리, 예? 이 회사가 저평가가 돼도요, 수급이 우선이에요, 수급이. 살 사람이 많아야 올라가는 거고, 팔 사람이 많으면 내려와요. 아무리 좋은 회사도. 자, 월봉 어때요? 삐져나오니까 다 내려왔죠? 그죠? 삐져나오니까 내려오죠? 이거 뭐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자, 삐져나오니까 올라오죠? 삐져나오니까 올라오죠? 삐져나오니까 올라오죠? 이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거짓말 없잖아요. 과거치, 미래도 저래요. 미래도 저렇습니다. 자, 이제 지금 빨간 구간이 여기예요. 요거만 넘기면 됩니다. 요거만 넘기면. 지금 여기 지지받고 있는 거예요. 지지받고. 여기서 조금 몇 개월 요렇게, 예? 6,500원에서, 예? 거의 뭐한 5,500원 사이, 1,000원 정도 놔두고 계속 흔들어주면은 아주 범위는 한20% 되겠죠? 예? 20%에서 한15% 사이 정도 범위에서 계속 흔들어주면은 에너지 무지하게 세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턴 어라운드 시점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회사를 좀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CJ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 내용이 좋았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예,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급하게 들어가지 마세요. 예, 조금 쉬엄쉬엄 하면서, 예, 저점에서 사들이는 그런 방향, 그리고 관심 종목에 꼭 담아 두시고,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이해를 돕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다시 한번 드리지만 이 영상으로 인해서 투자하면서 손실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주식 탱크 쪽에는 책임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공지합니다. 내용이 좋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